괜찮으셨죠? 예. 그리고 저기 죄송하지만 물한 잔만 갖다 주실래요, 자매님? 예. 비가 많이 왔었는데 다 괜찮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받은 게 있어 갖고 어떤 거냐면 이제 성경에 대한 개괄, 개괄 전반적인 이해를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했던 주제를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하냐면 성경 말씀, 예, 특별히 이제 구약 말씀부터입니다. 예, 구약 말씀부터, 예, 감사합니다. 구약 말씀부터 성경의 개괄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 읽으시면 어렵죠? 예, 물론 저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분을 안다는 것 자체는 벌써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 성경 말씀. 물론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예, 제가 잠깐 이제 먼저 시간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한주 동안 비 피해가 있었지만 또 저희들 무사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함께 교회로서 지체로서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아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무한하신 분인데 그 무한하신 분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 이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성경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자연 창조물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예, 창조물을 봐도 이게 사람들이 뭐 우리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그래도 조물주가 있다라는 얘기를 다 하세요. 예, 특히 자연과 접해서 사시는 분들은 그걸 더 많이 느끼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의 대부분이 한 4분의 3 정도가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드신 이 자연 창조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아요. 뭐 봐봤자 한울, 뭐 나무도 별로 많지 않잖아요, 도시에서. 예. 근데 이제 완전히 이렇게 시골에서, 뭐 섬에서 완전히 자연에서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느낍니다. 예, 누군가 알수 없는 분이 이것을 다 만드셨구나. 예. 심지어는 진화론자들도 진화론을 요새는 과학자들도 진화론을 버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자체에 너무 모순이 많습니다. 예, 그게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진화론은 퇴색하고 있어요. 그냥 교과서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가르치는 것뿐이지 최신 과학계에서는 진화론은 퇴색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많이 도냐면 지적 설계자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하고 어떤 지적인 존재가 설계를 해서 이것을 지금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쉬운 예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제 200년 전만 해도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 2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인간이 크게는 넓게는 우주로 나갑니다. 그죠? 탐사선을 보내고 유인 우주선도 보내고 무인 탐사선도 보내요. 그 다음에 우주에다가 허블 망원경이나 뭐 전파 망원경 같은 것을 띄워서 거기서 사진으로 또 관찰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과학 또 내적으로는 생물학, 분자 생물학 같은 것이 원자학 같은 것이 굉장히 발전해서 인간이 분자 밑으로 더 원자라는 게 존재하는 것도 알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분자 원자 구조하고 우주에서 은하 제일 큰 개념이 은하죠. 은하계인데 은하의 그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 아세요? 중심 축일 따라서 이렇게 돈다는 거. 우리 안에 있는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자 밑에 원자가 있는데 원자도 핵을 중심으로 중성자, 전자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우주도 은하계 돌면 어떻게 됩니까? 센터가 되는 데를 중심으로 별이 돌아요. 그죠? 또 별만 도는 게 아니라 은하계 자체도 돌아요. 그러면 가장 작은 사람의 물질의 그
그 최소 부분부터 가장 큰 우주, 인간이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 우연이 된다? 그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봐도 압니다. 예, 자연 만물을 봐도 아는데, 자연 만물은 그 대신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항상 이런 현상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뚜렷이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수 있게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예, 성경.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면 모든 책은 저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쓴 SNS, 카카오톡도 탁탁탁 쓰면요. 그게 자기 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시비가 되면 이게 누가 보냈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모든 글은 저자가 있는 거예요. 쓴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글에 저자가 있다면 성경책도 누군가 썼겠죠? 물론 이제 기록한 직접적인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도 대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에 감동, 그러니까 감동을 주셔갖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사람이 대신에게 해서 기록한 게 성경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이라는 것 자체가 원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란 걸 압니다. 그 왜냐하면 우리가 대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법정 시비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법정 시비 했는데 누가 이렇게 썼는데 그게 내가 직접 쓴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썼다. 그러면 그쓴 사람이 책임낸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도 처벌을 받겠지만 쓰게 시킨 사람이 더큰 책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입니다. 예. 그래서 원 저자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 저자가 쓴 글이 그 글의 이제 직접적인 기록자가 된, 그, 저, 저, 뭐, 그 작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이제 그와 동일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성경에 대한 내용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설명은 자세히 우리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몇몇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론들을 앞으로 쭉 살필 건데, 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제1장 그리스도, 성경의 연관과 정경화 문제의 관건. 이게 이제 성경의 이제 열쇠가 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 그것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성경의 연관. 자, 신약 성경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자료입니다.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요거는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자료다. 이거는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의 책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다라는 접근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게 입증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수 있는 다양한 역사적 자료가 존재하죠. 예, 예수님에 대해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쉬운 예로 제가 엊그저께 이제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예, 유튜브에 있는 건데 역사에 대한 건데 우리나라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있기 전에 있었던 왕조는 어느 왕조죠? 조선이죠. 조선 있기 전에는요? 고려였죠. 고려 있기 전에는요? 통일신라였죠. 통일신라 있기 전에는요? 삼국시대. 그럼 삼국시대 있기 전에는요? 삼한. 그 다음에 삼한 있기 전에는요? 고조선. 자, 근데 삼국시대부터 삼한 고조선, 삼국시대까지는 괜찮은데, 요 뒤는 불확실합니다. 자, 그럼 왜 불확실하냐?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그 전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민족 국가의 시조는 고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조선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배웠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냐 이거죠. 우리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조선 왕조 실록이나 이런 데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조선이 뭐 단군 기자 뭐 기자조선 뭐 단군 그래서 원래 조선이라는 것도 그 이제 그 고조선을 본따서 얘기한 거잖아요. 예, 뭐 이성계가 명나라 왕한테 국가 이름을 두 개를 제시했는데 이제 조선하고 그러니까 옛날 왜 곧잘 붙이냐면 옛날에도 조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의 조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곧잘 붙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조선 조선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제
원래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이제 그거를 저기 어떻게 알았냐라고 했을 때 뭐 조선 역사책에 나오는데 그러면 조선의 역사책을 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냐?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쓴 책을 역사책을 본 거 안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역사는요 거의 대부분이 중국 역사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배워갖고 그 시대 역사가들이 또 그걸 정리한 거예요. 예. 거기에 뭐 이제 가감하고 빼고 그런 내용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럼 중국 사람들이 그걸 쓴 건데 그럼 중국 사람들이 쓴 것을 쓴 것이 전해져서 있는데 그럼 중국 사람들이 쓴 책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건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한마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쓴 역사책은 자기 나라를 중심을 쓰고 그 다음에 변방에 있는 이민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써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니까 뭐 동쪽에 뭐 조선이라는 게 있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근거로 우리가 조선이다 고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신빙성이 어떻습니까? 약하죠. 약해요. 다른 게 나왔으면 다른 게 얘기하겠지만 나온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조선에게 환인의 아들 환웅 인간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하늘에서 뭐 우사 풍사 뭐 해서 농경을 주관하는 신들을 데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세워갖고 뭐 마늘 먹고 호랑이가 예. 쑥 먹고 마늘 먹고 그래서 여자가 돼서 이렇게 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이민족의 신화 굉장히 신화죠. 예. 굉장히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결국은 기록, 역사, 기록, 기록이 역사니까요. 그걸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가가 관건인데 그런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조선에 대해서 고조선에 대해서 말하는 그 기록보다요. 성경이 얘기하는 기록, 특히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훨씬 많고 훨씬 자세하고 훨씬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나라 옛날 역사는 확실하고 기독교에서 예수님 얘기는 약간 불투명해.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쪽 기록이 훨씬 많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놓고 조사해보면. 훨씬 자세하고 정확하고 많습니다. 우리가 단군에 대한 얘기보다 이쪽 얘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기독교는 종교다라고 해서 종교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해서 그렇지 객관적인 역사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봤었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안 배우는 거죠. 종교에 속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다양한 역사적 자료가 존재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런 글들이 쭉 있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신약성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자료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외 자료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기록은요 바로 신약성경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신약성경은요 다른 고대 저작물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하게 역사적으로 확실히 실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성경을 또 믿을 만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의 책은 굉장히 일부분 조금만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한 성경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발견되는 사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5천 개 이상. 그러니까 성경을 카피 복사한 책들이 지금 현재도 5천 개 이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한 책들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사마천의 사기다 그랬을 때 그 사기가 발견되는 건 한 권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사본은 5천 개 이상이 현재도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의 수가 훨씬 더 풍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마천 사기 한 권, 성경은 사본이 5천 개. 그럼 여러분 어느 게 더 신뢰성이 높습니까? 많이 발견된 책이 훨씬 신뢰성이 높죠. 사마천 사기가 5천 권 나왔으면요, 그게 굉장히 사료성이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은 굉장히 객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예, 믿음으로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역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필사의 정확성이 우수하다. 옛날엔 다 붓으로 썼죠? 예, 다 썼습니다. 쓰다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책들은 옛날에 복사기가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 이 글로 기록을 했는데 필사를 했는데 이 필사할 때 반드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필사의 과정도 성경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필사는 거의 실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그 당시에 생존시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들은 역사책 대부분요 사후에 기록되는 게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조선 왕조 실록 같은 책들도 왕이 죽은 다음에 씁니다. 살아있을 때 쭉 물론 기록은 하지만 그 왕에 대한 업적은 죽은 다음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은요, 예수님이 살아있,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자들이 살아있을 때 직접 썼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영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셨고,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신약 성경도 기록할 것을 약속하셨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장 최고로 확증하신 분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 자체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차후에 자신이 가르치신 내용을 또 기록해서 그것이 성경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일반적인 주장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죠. 그 내용들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주장들,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 있고, 그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신 내용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벨의 죽음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 모세를 부르신 사건, 엘리야의 기적, 그 다음에 요나도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예언이 진실되게 성취됐다라는 내용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권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따를 것인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자, 여기 이제 성경이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성경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말이 맞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맞는데, 이제 믿음으로 하는 것을 제외해놓고 그 다음에 믿음 다음으로 누가 누구 말이 맞느냐라는 것을 따져볼 때는요, 그 다음에 권위 문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라고 했을 때 유명한 뭐 외국에서 박사를 하고 뭐 노벨상을 받고 그 사람이 이제 뭐 PhD를 몇 개를 해갖고, 자, 그 사람이 이제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죠. 그 사람의 권위하고 예수님하고 권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구의 권위가 높습니까? 예수님 권위가 높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 믿는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권위가 훨씬 높은 거예요. 왜? 권위란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영향을 끼친 것보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권위를 놓고 봤었을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훨씬 더 타당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권위 문제를 얘기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어제 뉴스를 딱 보니까 북한에서 김여정이 자신의 오빠 김정은이 코로나에 걸려서 아파서 일어나지도 뭐라고 그랬나 정확히 하여튼 누워야 되는데 눕지 못하고 뭐 해서 인민들을 위해서 막 고생하면서 했다 그랬던 얘기를 하니까 그 뉴스에 나온 기사 그대로입니다. 예, 거기 보니까 막 카메라 포착되는데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막 울더라. 얼굴이 빨개져갖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을 굉장히 받드는 거죠. 예, 김정은을 굉장히 떠받드는 겁니다. 예, 김정은의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따르고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 기독교인들은 웬만큼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거의 다 돼 있어요. 기독교 역사는 순교 역사입니다. 예, 우리 한 자매님이 아침에 제가 잠깐 나눴는데 터키 쪽으로 그 잠깐 갔다 오셨어요. 거기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곱 교회가 보면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거 직접 보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책으로 통해서 보고 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 들어가서 무덤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박해를 받. 로마 제국이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하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 가는 것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밤에 요새 같이 비 촥 오는데 무덤가 한번 가보세요. 그것만도 겁나는데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냐, 시체가 여기 그냥 이렇게 관들이 있고 있습니다. 냄새 습하죠. 그 다음에 바퀴벌레 쥐 같은 거 엄청 많죠. 예, 그 다음에 깜깜하죠. 으스스하죠. 예.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최소한 모여서 집회를 한 겁니다. 그냥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영향을 예수님은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김정은의 권위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게 예수님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계시도 않는데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고 예수님께 허락하신다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우리야 지금 뭐 자유를 누리면서 그 상대적으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38선만 넘어가보세요. 휴전선만 넘어가세요. 북한에 지금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모퉁이뜰 선교사 같은 데 가서 한번 보시면 거기서 간증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간증이 나와요. 중국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중국에서 있다 오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얼마 있습니까? 아랍권 뭐 이런 데, 이슬람권 이런 데, 예, 불교 이런 국가들도. 그러니까 이게 다 증거죠. 증거. 예. 그러니까 권위를 놓고 봤을 때도 예수님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얘기를 들어가서 그 뭐 예수님을 비난하는 박사학위가 엄청 많아 10개라고 치고 노벨 그 사람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위 문제를 놓고 봤었을 때도 권위 문제를 놓고 봤었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대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많지만 또 연약한 자만 있는 거야 아닙니다. 왕도 믿었죠. 대통령도 믿었죠. 똑똑한 과학자도 믿었죠. 기독교 역사의 인물평을 쭉 보시면요. 약한 자도 굉장히 대부분은 많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훌륭한 사람,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대단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까? 예, 왕도 속아갖고 예수님을 뭐 믿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기독교가 공격을 많이 받아요. 예, 무슨 뭐 기윽독교 그래갖고 제가 그 창피해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걸 많이 해요. 제가 우리 전도지 이거 하니까 항의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았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자, 있는 거 그대로 읽는 겁니다. 이놈의 예수팔이 영등포까지 와서 영업을 안 해. 우편함에 전도지를 넣었더니 이런 답이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이분은 제가 봤었을 때는 교회가 상업적이 많이 돼서 세속화가 많이 돼서 대형 교회를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 10분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분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진실된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진 권위만 놓고 봤었을 때도 우리가 훨씬 더 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의 영감에 대한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이제 신약성경 역시 동일하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성경의 정경화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자, 정경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우리 성경이 지금 66권이죠. 3구 그 다음에 27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주일학교 때 다 배우셨을 텐데 3구, 3 곱하기 9는 27. 그러니까 구약은 39, 신약은 27. 그래서 66권이죠. 그렇게 외우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그 66권이 어떻게 됐냐? 하늘에서 뭐 계시가 와서 66권이 성경이다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66권이. 왜냐면 성경이 지금부터 성경 만드는 시작해 갖고 10년 안에 완성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 성경은 3000년 이상 동안 쭉 이어지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까지 쭉 이어지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지고 끝났었을 때 확증된 게 66권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 중에서 이제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신적 성격, 권위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관건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성경의 범위의 문제에 있어서도 관건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성경이 성경이다라는 걸 예수님 인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구약 성경의 이제 범위를 그것도 예수님이 그것을 정하시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외경이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역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는데 그게 구약 끝 말라기 끝나고 신약이 곧바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한 200년간 중간에 빈틈이 생깁니다. 뭐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200년간 특별하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시간이 그 기간이 없, 그러니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중간기 또는 침묵기라고 부르는데 한 200년 기간 동안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글들을 쓰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성경책 같이 취급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외경이다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외경은 성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성경으로 왜 인정받지 못했냐라고 했었을 때 신약이 시작될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외경을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 말씀에 포함된 성경이라고 예수님 자체가 인정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도 인정을 안 했고 자 그래서 외경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은요. 11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전 200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오셨을 때까지 그 기간에 쓰여진 종교적인 문헌들이에요. 자, 그러나 유대인이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모두 한결같이 영감으로 기록된 구약성경, 정경으로 정경의 일부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왜 이제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냐면요. 유대인들이 이걸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예수님도 또 신약성경의 저자들도 이걸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후 5세기까지는요 외경을 성경에 포함시킨 교회 회의도 없었죠. 교회 자체도 5세기까지는 한 번도 인정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외경이 왜 이제 그게 성경으로 자꾸 들어오려는 시도가 있었냐? 이제 그게 어거스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걸 자꾸 포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걸 반박했고 그래서 결국은 1546년까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로 포함시켰어요. 근데 포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왜냐하면 연옥과 행위구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 거기 외경 안에 일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14권의 외경이 있는데 지금까지 11권이 시작해서 14권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에스드라 사서는 오히려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구절도 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은 또 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밌죠? 예, 자기들끼리도 서로 모순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얻다가 이걸 빼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서로 모순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외경은 생략되고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지금의 66권이 정경으로서 성경 말씀이다라고 인정되고 이렇게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갖고 있게 된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성경의 괴략 성경의 정경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해석의 문제죠.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르쳐 주신 적 있죠.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섯 번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맺은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성약, 계약 또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신구약.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약, 구약. 이 약이 메디컬. 그러니까 그 메디슨. 그게 아니잖아요. 약이 뭐에 대해 약속입니까?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은 뭐예요? 과거의 약속.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 이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약이라고 얘기한 것은 성경은 약속에 대한 책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나누는 것 자체가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중심은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구약은
그러면 이제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약속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정확히 대략 우리가 이제 주후 여러분 이제 역사를 전 세계 역사를 AD, BC 이렇게 나누는 건 다 이해하시죠? 예, BC 그다음에 AD. 그래서 BC는 이제 주 전, 그다음에 AD는 주 후인데 BC는 Before Christ의 주말입니다. 그리스도 전. 그다음에 AD는 아도 아노 도미나. 이거 라틴어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역사가 무슬림이든지 불교도든지 역사를 공부할 때 BC, AD 주전 주후로 나누는 건 이의가 없습니다. 그건 다 공통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으로 과거를 주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시점은 그 이후를 주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전, 주후 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은 주전 시대를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지금부터 2000년 대략 2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AD 4년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달력이 약간 그 오류가 있어갖고 실수가 있어서 그럼 AD 4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전 시대에 기록된 책들, 구약 책들은요, 예수님이 주후 4년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AD,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과 그 외 서신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감추어져서 그 모습이 희미했으나 신약에서는 밝히 드러났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지금 누구 손님을 맞이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뭐 누가 집에 찾아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내가 어디를 찾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쉬운 예로 어디를 찾아간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항상 희미하죠. 예를 들면 내비도 있고 지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처음 찾아가는 일은 힘이에요. 근데 한번 가서 되돌아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미래 일이기 때문에 불투명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거기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내가 왔던 길들을 되돌아보면은 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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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왔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더 명확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실 분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불투명한 게 있죠. 그럼 누구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뭐 이제 거래상, 뭐 어디 어디 뭐 그 어디 뭐 강남역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셔요.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양복을 입고 뭐 안경을 쓰고 키는 얼마고 뭐 그리고 무슨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불투명하죠. 예. 그게 뭐 양복이 검은색인데 어떤 더 짙은 검은 건지 회색이 검은 건지 제가 이게 잘 모릅니다. 예. 추측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직접 보고 나면 명확해지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는 얘기들은 항상 약간 불투명한 면이 없잖아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보통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실체가 있지만 그림자는 항상 실체의 특징만 보여주지 디테일한 것은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자를 이렇게 손 놓고 보시면 다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습은 희미하지만 신약에서는 그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자, 근데 그래서 구약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암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을 신약은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다만 그 뜻이 숨겨져 모호하던 진리가 신약에 와서 이렇게 명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점진적 계시다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게 뭐냐면 계시란 말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계시는 계시란 말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요. 이 커튼 같은 것으로 딱 가려져 있다가 이걸 탁 여는 겁니다. 자동차 모터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연극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개봉박도 이렇게 하고 박수 치는데 이거 탁 열면 짜자잔 하고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있는데 뭘로 덮어놔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모터쇼 뭐 새 모델 현대 뭐 기아 뭐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탁 걷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기자라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자동차에다가 뭔가를 덮어놓고 있으면 대충 모양이 뭔지는 압니다. 크기나 어느 건 알아요. 근데 정확히 모르는 거죠. 색상이나 구체적인 디자인을. 자, 근데 그걸 확 열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분명히 하는 거죠. 커튼 뒤에 가려져 있다가 짜자잔 하고 딱 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계시가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대충은 알아요. 근데 그걸 확 여니까 그때 명확하게 한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커튼같이 가려져 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 명확해진다. 이거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의 이제 도덕적인 계율을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이제 요 내용들은 뒤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성경 각 부분의 주제가 되신다. 그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그 표에 있는 내용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냐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게 특징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보통 이제 뭐 두 가지부터 네 가지까지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통상 네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네 가지 방법에 놓고 보면 처음에 이제 율법서라고 그러죠. 이제 모세오경에 해당하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시가서다라고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런 내용, 우리 내용 그런 성경책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또 예언서라고 그러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이제 성경의 특징에 따라 네 가지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이 특징들이 이제 신약과 이제 이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신약은 이제 우리가 복음서, 역사서, 편지서, 예언서라고 하는데 이것과 서로 잘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제 율법서는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성립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정착하고 나서 국가적으로 이게 확장이 돼요. 다윗과 솔로몬을 내면서 이제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그림자죠. 이게 확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선지서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예언들에 대한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되고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이 될지 그거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신약과 굉장히 신기하게도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더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고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린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좀 생소한 면도 없잖아 있으실 텐데 뒤에 뭐 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또 제가 설명드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성경의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언하고 이 모든 성경은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확증, 확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취하고 성취하실 것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우리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충분히 임하셔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허락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